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인 370여 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PCR 검사를 받고 모처에 대기 중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 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정호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취재진을 제외한 주민들의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진천 주민들은 지난해 1월 이미 한 차례 우한 교민들을 대규모로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외에서 갑자기 입국자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적잖이 주민들은 반발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갑작스럽게 아프간 사람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소식에 진천 주민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듣고선 이 아프간인들을 우리가 적극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직접 진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좀 불안한 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전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교민들 도와줬던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오시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뭐 잘 와서 적응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태운 군 수송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쯤 출발해 11시간 만인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기엔 전체 입국 대상자인 391명 중 378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3명은 건강 상태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진천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했었죠. 오늘은 이시종 지사가 직접 진천 덕산혁신도시 출장소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인도적 임시 수용에 적극 동참해준 진천음성 주민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포에 있는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양성이 나온 사람은 격리 치료센터로, 음성이 나온 사람은 이곳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오게 되는데요. 정부는 내일 오전 중이면 이들의 PCR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0여 명의 아프간인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들은 이곳 진천으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천에서 CJB 안정은입니다.